조밥삼촌? 아니, 초밥이래. 초밥삼촌. 왜 저 삼촌 초밥삼촌이야? 아, 초밥 닮았어, 얼굴이? 얼굴이 초밥 같아? 초밥삼촌. 이 삼촌은 뭐 같아? 계란말이. 오라니까 계란말이. 계란말이 초밥. 자, 우리 차차차 세남매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차수천입니다. 나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수남매. 자, 오늘 특별 손님들과 함께할 여행은 차차차 남매 겨울방학 특집입니다. 아, 그리고 라이브도 오늘 겨울방학을 맞이한 차차차 남매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신나게 놀 거예요. 예! 우리 차남매와 사전에 만났을 때 사전 인기 투표를 했어요. 오! 삼촌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정구야. 정구야, 준영이 아니에요. 잘생겨서. 잘하는 상품이지 않을까? 5등 먼저 볼게요. 준호 형이 개콘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5등은 윤동구. 오! 정구야, 왜? 왜? 4등은 정준영. 오호! 진짜? 6등 아니에요? 정준영. 오호! 진짜? 대박. 자, 3등은 김종민 씨. 오! 진짜요? 대박. 형이 내가 2등 1등 온 거야? 아니지. 대박. 형이 내가 2등 1등 온 거야? 자, 2등은 백꽃입니다. 자, 1등과 마지막 꼴등이 남았는데요. 아까 보라색 삼촌을 저러, 예, 좋아했었어요. 여기 보라색 하나 있다. 보라색 삼촌입니다. 예능한 거 아니야? 예능이 무슨 예능이야? 자, 꼴찌는 이용진 씨고 1등은 김지호 씨입니다. 기분이 좋네요. 새해 첫 1등이네요. 자, 겨울방학 특집. 방학이 되면 우리 1일 계획표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차남매와 함께하는 1박 2일 여행 계획표를 보여드릴게요. 하고 싶은 거 다 얘기를 했구나. 아. 그치? 자, 너희들이 이거 짠 거구나. 봐봐. 아, 짠 거야? 예? 짠 거야, 걔네가? 자, 수찬이의 체육시간 바로 다음이 공교롭게도 점심시간이에요. 예. 사회장님. 사회장님. 박스 하나 받으시자요. 게임하신 다면서요. 박스 하나 받으셔야죠. 받으셔야죠. 네. 테스트 아시죠? 바로 선물 들어갑니다. 아이고, 즐거운 여행 가자. 여기 내가 나왔어. 여기 4명, 여기 7명? 아, 6명? 우리는 이제 한 팀이야, 알았지? 우리가 이제 한 팀이야. 6명 한 팀이야. 아, 누구랑 밥 먹고 싶냐고 하면 이렇게 종민 삼촌, 자랑 삼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지금. 야, 벌써 피곤한다. 자, 하이파이브. 왜? 밥 먹어? 자, 아이, 내가. 우리 한 팀이야. 하이파이브. 야, 우리 한 팀이야. 오케이, 우리 한 팀이야. 가보자! 간다! 우리 팀은 6명이니까. 육개장. 우리의 팀명은 육개장이다. 우리는 밥도 같이 먹고 다 모든 걸 같이 한다. 나는 1개장! 난 2개장! 아, 4개장. 네, 내가 4개장. 4개장, 5개장, 6개장! 6개장! 어디 간 건데, 저희? 양평. 아, 양평? 근데 1시간 50분 걸려요, 지금. 천천히 가자. 램. 어차피 힘든 건 저쪽 차지 뭐. 뭉지. 뭉뭉지. 지지 묵. 귀여워. 귀엽다고? 안경 벗은 귀여워. 이번에 갓 태어난
오, 잘한다. 아, 야, 올해는 좀 소개팅 좀 많이 하고 싶다. 다들 좀 노력 좀 해봐봐. 내 손을 이기지 마. 우리 놀아요. 우리 놀자고? 지금까지 놀았잖아. 얘나 지금까지 노래 불렀지, 퀴즈 냈지, 게임 했지. 이게 그 유명한 놀이지역이야. 와, 우리 놀아요? 아빠가 항상 당하는 이 놀이지역은 이제 삼촌들이 다 해서. 삼촌들이 다 해서. 이제 아빠한테 쉬게 해주고 삼촌들이랑 놀려고. 계속 보니까 9시 빨간색이랑 아빠 손이 왜 그 안 넘어진다 하자 안 넘어진다 깔깔보 발음이 좋지 깔깔보. 근데 전역을 하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렌트카 하나 빌려서 국내를 다 돌았어요. 그때 당시에 지리산 종주도 있고 한라산, 뭐 설악산 다 갔단 말이에요. 왜? 한국의 100대 명산을 가보자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때는 막 산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산을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할 게 없잖아요. 자문자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한테. 아, 눈코 대답하고? 오이. 아, 혼자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은근히 제 삶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힐링이 됐다고? 네. 저 곱하기만 해봤어요. 곱하기는 할 때마다 배워요. 저기 눈이 왜 이렇게 쌓여있어요? 여기 빙어 아니야? 빙어? 저기 눈썰매장 있던데, 그거? 수찬이는 어떤 여행에서 그때 뭐가 제일 기억나? 네, 눈썰매. 눈썰매? 출발! 야! 재밌다! 빠르지? 재밌어? 네, 눈 가지고 하는 거는 했으면 좋겠어. 초밥이다. 그래. 태연아, 태연아 오늘 몇 시까지 놀을까 삼촌들이랑? 12시간. 12시간? 12시간 놀 수 있어? 빨리 놀자 가자. 삼촌. 놀이지옥. 놀이지옥.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 놀자. 놀자 지금 놀자. 갔다. 빨리 가자. 태연아 같이 가자. 중고구마 먹을래? 저거? 중고구마? 아니. 핫도그 먹을래? 핫도그? 놀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어. 아, 놀고 먹어야겠다. 아, 놀고 먹어야지. 그 다음에 그래. 밥을 먹어야 체력이 다시 나지. 애들도 루틴이 있네. 밥 먹어. 너만의 루틴이 있구나? 어, 레스토랑이다. 어, 피자도 팔아요. 피자도 판다. 치즈구이 어때? 옥수수 치즈구이. 카우카나리가 스파게티 먹고 싶다 했는데. 오, 진짜. 종민아, 가자. 가자, 종민아. 종민아. 끌지 말고. 엄마, 애가 넷이다, 애가 넷이야. 넷? 왜 넷이지? 김종민 얘기거든. 어르신? 할아버지. 반구십니다, 이런 게 다. 45세? 수진 이제 자다 일어났으니까 이제 재밌게 놀아요. 아, 근데 졸리면 아빠 귀띵 만지면서 푹 자고 있어야지. 꼭 아빠랑 자야 되겠네? 어. 아까처럼. 일하러 가고 싶다. 일하러 가고 싶다고? 여기가 일하러 아니었어? 니네가 보니까 일이 아니잖아. 어서 오세요. 수찬 군, 우리 삼촌들이랑 뭐하고 놀고 싶다고 했죠? 왜요? 눈썰매요. 눈썰매는 인생에서 한 번밖에 안 타봤어요. 지금은 수찬이의 체육 시간이니까 예. 수찬이의 선택을 받은 한 분은 특별히 점심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을? 수찬아, 삼촌 운전한 거 맞지? 운전 너무 힘들었어. 이 게임 내가 다 설치한 거야. 수찬아, 잘했어. 너 키보드 누가 줬어? 키보드. 아, 불 번쩍번쩍 들어오는 거 누가 줬어? 키보드. 키보드. 아, 나 운전을 너무 했다. 피곤하다. 너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아, 수찬이가? 내가 봤을 때 지금도 수찬이가 좋은 거 난리야. 형, 늘어났는데 넘어치나. 난 동그 삼촌이랑 그래. 내려갈까? 응, 내려갈까? 우와!
어머. 나 어, 잘 잡아서. 어,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팔 바닥에 놔야 돼. 천천히. 천천히. 야, 천천히. 야. 천천히. 문제는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한번 더 탈래. 20번은 더 탈 거야, 난. 뭐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야, 동구 너 이제 완전 장인 됐다, 썰매. 동구 삼촌도 좀 쳐야지. 썰매 모든 걸 이해해. 유일하게 혼자만 안 넘어지네. 차수진, 재밌죠? 응, 재밌었긴 했어. 그래서 점심은요? 뭔지 없어? 점심은? 점심은? 자, 지금부터 점심 먹고 보고 할게요. 점심 먹고 보고 할게요. 지금은 수찬이의 체육 시간이니까 수찬이의 선택을 받은 한 분은 특별히 점심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은... 전혀 먹을 거잖아요, 어차피. 계속 아침도 안 먹었다고. 운전하고 닦아줬어. 너희들 안전하게 운전하고. 너무 피곤하다. 방송이 재미 알지? 방송 뭐가 어떻게 어? 재밌는지 알지? 아, 피곤해서 나 컴퓨터 남는 거 하나 줄게. 자, 피디단 좀. 우리 태은이 띠가 어떻게 돼요? 띠. 어, 동물 그거? 어. 토끼띠. 토끼띠. 우리 수찬이는 무슨 띠예요? 돼지띠요. 돼지띠요? 어, 돼지띠가 지금 돼지띠. 돼지띠. 여기 각자 띠의 인형이 있어요. 아, 귀여워. 가자요? 이거는 수찬이가 수찬이 형.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아빠 용띠. 아, 나 얘 너무 귀여워요. 수진이 뱀띠. 뱀띠. 이거 싫어요, 이게. 너무 뱀이다. 너무 뱀이다. 일단 줘봐. 일단 줘봐. 수진아, 이거 마음에 들어? 애가 울 것 같아. 일단 줘봐. 수진아, 이거 마음에 들어? 씨발, 이거랑. 어서 와. 아, 울려. 토끼. 수진아, 이거 가져와. 네, 이거. 아빠 거. 아빠, 됐어. 줘. 뱀도. 뭔데? 자, 오늘 점심 식사 복불복은 바로 이 인형 잡기예요. 자, 2인 1조로 팀이 돼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와서 인형을 먼저 잡으면 돼요. 각 라운드마다 인형이 하나씩 줄어들 건데. 그럼 인형도 던져야 되나? 등수마다 밥그릇이 다른데요. 꼴찌 팀은 점심이 없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엄마 없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라면. 피자, 치킨, 떡볶이, 튀김, 어묵, 핫도그, 과자, 빵 등 다양한 뷔페 메뉴를 준비한 거예요. 엄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엄마 없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우리 차남매는 이 무제한 제공이에요. 차남매에게 선택되지 않은 멤버들은 그 어른들끼리 같이 짝꿍을 하시면 돼요. 아기 안고 스피드를 못 내거든. 맞아. 어른들끼리가 나.
근데 아무리 아이들이 늦게 내려오더라도 아이들한테 이기시려고요? 네. 네. 저희를 몰라요. 아이들은 어차피 먹는 거라며. 그럼요. 못 먹으면 그치? 저주지. 너네는 어차피 먹잖아. 그래도 동심을... 언젠간 깨질 거 아니에요. 동심을. 태은이는 어떤 삼촌이랑 타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어, 동구 삼촌 혹시 굉장히 잘 맞더라. 아, 자나 삼촌. 아니, 형. 나하고 타면 밥 못 낄 거야. 나하고 냄새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건 뭐. 냄새 나잖아. 가고 싶지 또. 한 명만 골라요. 나도 같이 탈래. 수진이는 어떤 삼촌이랑 타고 싶어요? 나는. 수진이 저 보라색 좋아하잖아, 보라색. 어. 삼촌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티비 보라색이었는데 보라색 삼촌이 좋아? 수진이 저 보라색 좋아하잖아 보라색 어? 저 보라색 좋아하잖아 보라색 어? 저 보라색 좋아하잖아 보라색 어? 커플. 자 태은이는요? 애를 모르겠다. 순한 거 가고 유명이. 자 수찬이는 어떤 성? 아빠도 괜찮아요. 어. 동굴로 간대. 봐라. 어, 나 그러지 않네. 자, 어른들끼리 같은 조인 분들은 썰매가 너무 작으니까. 아, 저거 안 돼요. 아, 장판이었어? 장판이었어? 엉덩이 진짜 이거요? 이거 장판 미친 듯이 빨라요. 아니야, 우리 옛날에 해봤으니까 안 내려가더라고. 공룡 좋아. 공룡 좋아? 근데 저 이거 진짜 뺏으면 울걸요? 진짜? 네. 그러면 삼촌이 지켜줄게. 못 뺄게. 어? 안 되겠다. 야! 이 말 걸지 마. 응? 수진아. 그럼 무서운데. 어디 있지? 용아, 어딨니? 고아. 나 용.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발이 움직여? 괜찮겠어, 이따가 달면 이렇게 들어야 돼. 야. 앉았어? 발 무릎 다리를 넣어봐. 아니야. 앉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야, 나가겠다. 두 개가 안 좋은가? 아, 아, 언제 이거 너무 없다. 왜 지금 너무 무거운가 보다. 이거요 내려왔어요? 와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아, 자태현 이용진 팀 탈락입니다. 아, 이거는 아예 내려가지도 않고 오늘 가자 수진아 한 번 더 타자 인형 얻으러. 아 근데 공룡이 다쳤을까 봐. 공룡이 다쳐? 아니야. 좋아. 안 타고 싶어. 아니야? 무서워 말할까? 3초 타는 거 보고 싶어? 응. 봐. 수진 대신 용진이 갈게요, 형. 내가 한 젓갈만 줘, 한 젓갈만. 형 1등 하면. 오케이. 네.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야. 어? 야. 다리가 부러져 네. 가는 거야? 아, 그럼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야, 이거 아파요. 삼촌이 잡아야지. 네.
북권 씨가 4등입니다. 예, 예. 아우, 예. 부끄러워 못 내겠어. 네? 자, 네. 올라갔어. 와, 종민이 형이. 종민이 형이 진짜 이성이로 가져간다니까, 지금. 어? 형 완전 이성 이루는 것 같아. 형 너무 천천히. 어차피 1승 할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너무 빨라, 너무. 알았어. 자, 준비! 자, 준비! 내가 좋아! 자, 준비! 온다, 온다, 온다! 얘들아, 온다! 한숨 들어온다! 와, 뭐야! 와, 뭐야! 복수 걸었어! 한숨 들어온다! 와, 뭐야! 복수 걸었어! 잘했어. 오케이. 감독님 죄송한데 이거 더 하셔야 돼. 봅슬레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봅슬레이. 누가 이거 봅슬레이 안 했잖아요. 이거. 아, 빠르다. 얼굴은 왜 저렇게 왜 눈물을 흘려. 너무 촉촉해. 이거 봅슬레이 아니잖아. 너는 그냥 거의 얘 약간 노예 이런 느낌이야. 아니 봅슬레이였어. 너무 힘들어. 용서. 정말 목숨을 가자. 어? 너 남는 게 뭐 있니? 아, 모르겠어요. 그냥 한 젓갈 준다 그래가지고 한 것뿐이에요. 야, 신기록 한번 세우자. 온다! 야, 온다, 온다, 온다. 이번에 준영이 빨라. 하지만 우리 하지만 이길 수 있어. 재밌어. 너무 빨랐어. 자, 수찬이의 체육 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찬이가 좋아하는 삼촌 한 분한테는 뷔페 접시를 드릴 거예요. 그냥? 누가 꼴등이었어? 아, 꼴등이야. 야, 종민이 형 빼고 다 꼴등이야. 어? 내가 꼴등. 수찬아, 홍천이랑 했지? 어. 나 꼴등. 다쳤어. 집에 가요, 그럼. 아, 아파. 일단 준호 삼촌은 나가시고요. 다쳤다고. 아, 형님. 진짜 쳤다고. 알았어. 알았어. 다친 거 알았어. 자라! 자라! 감천이랑 했어. 야, 길게 봐라. 아, 길게 보자. 너무 즐거웠다. 길게 봐. 내가 그렇게. 자나. 수찬아, 한 명 더 내보내라. 그래. 수찬아, 그냥 불쌍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 밀어. 아, 나가라고? 나가라고? 아니, 아니, 다. 너무 불쌍해.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불쌍해? 왜? 이 배에 못 먹는 게 불쌍해. 아, 이 배에 못 먹는 게 불쌍하다고. 그만 알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 찬찬.